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74페이지 권리의 객체죠. 요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은근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용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에 관한 부분이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뭐죠? 물권법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7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바다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일부는 물건이 될수 있다. 맞죠?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잘리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한둥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은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조로 될수 없다. X죠. 자, 뭘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요. 개별적인 각각 가구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의 경우 건물에 만약에 50가구가 있다면 50개의 구분 소유권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명인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명인방법을 통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20개 집단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갖춘다면, 독립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은 이전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명인방법을 갖춘 20 내지 20개 집단은 근저당의 목적물로 할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부합에 관한 문제죠. 자,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또 경작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원에 대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독립된 부동산,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1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고도 땅 위로도 올라가죠. 어디까지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은 미채굴 광물을 제외하고는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죠? 땅 주인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고요. 땅 속에 있는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독립된 물권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법정과실의 개념이죠. 법정과실이 뭐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법정과실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물건의 개념입니다. 물건이 뭐냐? 토지나 건물이나 책상이나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물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법에 되고 있지만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거든요. 그러면 신축자가 언제 소유권을 갖느냐?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외벽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렇게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이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1층 건물인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 2층으로 증축이 됐을 때이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그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되고요.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2층에는 미치지 않게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인 거죠.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도 미치니까 그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요것만 고려하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종물이란 개념이 나오죠. 종물은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건 종물이 아닌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분리할 수 있는데 주된 물건에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존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은 종된 물건, 종물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1번, 주물의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고, 부합물일 수는 있을지언정 종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물의 구성 부분도 종물이 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차임, 지료나 이자 같은 법정 과실이기 때문에 2번, 천연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자동차가 있고요. 그 자동차 바퀴 타이어가 있어요. 물론 타이어는 자동차로부터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합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인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주물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물론 특약으로 타이어만 팔수 있죠. 특약으로 자동차만 팔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으로. 따라서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 규정이란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에다가 뭘 할까요? 뽁뽁이로 휴대폰 거치대를 걸어놨어요. 물론 휴대폰 거치대가 저의 효용에 상용에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자동차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는 없기 때문에 뽁뽁이로 붙여놓은 그 휴대폰 거치대가 뭐일 수는 없죠? 종물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를 팔 때 휴대폰 거치대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뽁뽁이 띄워서 그건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5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X가 됩니다. 아, 이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거든요. 그럼 집합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 우리가 전유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소유자의 구분소유 의사 내지는 구분소유 행위가 있다면 아직 등기하지 않아도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집합건물이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나 등록을 안 했더라도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행위가 있으면 이 건물은 여러 개의 건물인 것이기 때문에 5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지문은 X고 최근 판례가 반영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압성물을 공유한다. X입니다. 자, 동산끼리 부합을 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거든요. 따라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지문 볼까요?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뭐죠? 독립성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의사, 구분소행위 내지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기셔서 5번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자 종손에게 승계된다. 맞는 질문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죠? X죠. 1번 무채물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태양이나 별과 같은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고요. 자, 대체물, 부대체물은 사회통념, 객관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당사자 의사에 따른 분류는 뭐죠?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이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동산도 부동산도 점유취득이 가능해요. 따라서 5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부터 볼까요? 자,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되고 2번 공시방법은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고요. 3번 용의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4번 공시 방법은 다르죠. 공신력,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유치권이 잘못됐죠. 유치권은 객체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도 1번 X죠. 물론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인 것은 맞습니다. 8번 문제죠.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인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1번 물권 변동에 관하여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답만 볼게요. 4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죠.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타인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이고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볼까요?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이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물건, 뭐라고 예를 들었죠? 자동차에 설치한 뽁뽁이에 설치한 뽁뽁이에 설치한 휴대폰 거치대 이런 건 종물이 아닙니다. 물건도 종. 답은 뭐죠? 1번이죠. 조심할 건 4번인데 종된 물건 종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4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부동산도 뭐가 될수 있죠? 종물이 될수 있죠. 그다음 5번인데 개념이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분리할 수 없게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5번, 건물에 인접한 대지 지하에 매설된 정화전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지 종물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구성 부분 내지는 부합물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주물과 종물 관계로 볼수 없는 것을 찾습니다. 2번이 답이죠. 왜요? 주유소 땅 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로 볼 수는 있지만 종물로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2번 주유소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주물을 처분할 때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X.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자동차에 뽁뽁이로 붙여둔 휴대폰 거치대는 종물이 아니므로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것. 3번.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이에 부합하게 했어요. 부합이 됐다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부합물이지 종물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합하게 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유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추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자, 저당권 유익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라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은 종된 권리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부합물이나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그 내용이 종된 권리에 대한 효력이 미치게 되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4번 X가 되는 거죠. 5번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창고도 종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본체의 종물이 될수 없다. X가 되네요. 답은 2번이죠. 자, 13번입니다.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물건의 사용 대가는 법정 과실이죠. 디귿번. 천연 과실은 언제 수취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까? 분리할 때. 따라서 디귿번. 천연 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법정 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기속되죠.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은 X예요. 그 답은 4번인데. 자,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일까요? 과실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입니다. 자, 국립공원은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과실을 볼 수는 없거든요. 판례 입장에 따라서 2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 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 아니라는 이 판례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다음 중 법정 과실인 것은 자 물건의 사용 대가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뭐 임금이나 매매대금,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는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죠. 권리의 사용 대가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차임은 법정 과실이네요. 5번 의사의 진료비도 법정 과실 아니죠. 따라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서 법정 과실인 것은 차임, 치료, 이자를 둘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소유권 이전의 대가, 매매대금, 과실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 임금도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니죠. 따라서 법정 과실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천연 과실이 뭐냐?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우리가 천연과실이라고 하고요. 3번 천연과실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분리할 때 권리자에게 수취해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미분리과실은 독립된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4번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법정과실 읽어보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3번, 종무를 주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 권리상원엔 적용되지 않는다. X. 그죠? 요거 제가 열심히 저당권에서 지상권, 입자권 설명드렸죠? 답은 3번이네. 17번입니다.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보시면,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죠?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을까요? 임대인은 과실수취권이 있을까요? 자, 저당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저당권자는 압류를 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 말은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또 임대인은 과실수취할 수 없죠. 누가 과실수취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가수원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 가수원에 난 사과는 임대인인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갖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 임대인은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원물의 소유자, 선의 점유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수취할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죠. 자, 문제에서는 조심할 게 있는데,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기억인데, 원물에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 소유자로부터 비용 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자. 자,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취한 과실을 자신이 소유할 수는 없고요. 변제에 충당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는 있지만 변제에 충당한다. 받을 돈에서 까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수취한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라 동산인 경우에는 경매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실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니은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자,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디귿번,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이죠.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거든요. 따라서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 하나 나왔네요. 리을번, 원물인 토지의 지상권자, 물론 지상권자, 과실수취권이 있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미음번, 원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임대인, 임대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과실을 수취해. 따라서 과실을 수취하고 그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만이 답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은? 갑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유인 소 20마리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되, 갑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하여 관리, 사육하기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요. 을이 취득한 것은 뭐냐면 양도담보권이거든요. 그러면 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그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저당권과 비슷한 담보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양도선 담보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과실은 누가 갖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갑이 갖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
송아지 5마리가 증식되었죠. 과실이죠. 한편 가백에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병이 위소를 모두 압류했어요. 자, 송아지는 누구 겁니까? 소유자인 가백 것이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20번입니다. 다음은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구성부분이다. X죠. 구성부분이 됐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3번 반복적이고요. 4번도 반복적이죠. 5번까지. 5번 보시면 집합물은 거래상 일체로 다뤄지는 일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을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인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거래상 한 개로 다뤄질 수 있을 뿐인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2번 또 나왔네요. 종물을 주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다. 임의 규정이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죠. 5번도 앞에서 잠깐 지문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지문이죠.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가 갔습니까? 매도인이 갔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 갔냐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해요. 항상 조심할 것은 과실 수취 문제는 등기가 아니라 인도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 인도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도 안 됐고 대금 지급이 완납된 곳이 아니라면 과실은 누구 겁니까? 매도인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2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법정 과실이 뭐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니까 1번이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물건의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X죠?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요. 3번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므로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의 경작자에 비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종물에도 미치고요. 설정 후에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85페이지 권리의 변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